이게 무리하게 뭐 하는 짓이야? 오빠. 당장 도은 씨한테 사과해.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송도은 씨가 오빠한테 함부로 모함한 거 도저히 억울해서 참을 수 없어서 따지러 온 거니까. 도은 씨가 언제 널 모함했다 그래? 당장 사과하래도? 아니, 못해. 오빠가 무조건 송도은 씨 표만 들고 내가 마치 도은상에 마하게라도 한 사람처럼 몰아붙였잖아.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 억울한 건 나라고! 앞으로 사람 함부로 모함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경고하러 온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해리, 너! 뭐랬어요, 내가. 직원 씨가 쓸데없이 우리 집 일에 상관하면 할수록 나만 곤란해진다고 했죠? 미안해요. 그치만 혜리가 도원 씨랑 도원 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날 반드시 오게 만들 거예요. 필요 없다고요. 사과 같은 거 받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직원 씨도 혜리 씨도 내 장사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아, 여기까지는 왜 또 온 거예요? 예? 도원이 더는 힘들게 하지 말랬잖아요.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 무슨 얘긴데? 야, 빨리 얘기해 가요. 전에 도원 씨 아버님이 소스 공장에 납품하려고 했던 원래 유자산지 말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거긴 왜요? 전에 아버님한테 듣기로는 그 산지에서 갑자기 물건을 못 주겠다고 해서 급히 다른 데서 구했는데 그 유자를 타운마트에서 가져갔다고 했어요. 사장님 그런 말 없었는데? 아, 그게 그럼 타운마트 짓이란 말이에요? 아, 지난번에 딸기 산지 사기당한 거 그거 밝힌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딸기 산지 사기친 조합장 일을 알아보다 보니 프루트코리아가 갑자기 그 산지 물건을 계약하게 만든 게 타운마트 남해리 본부장이었더라고요. 계획적이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타운마트 본부장이라면 전에 소스 공장 납품 갔을 때 본 적 있는 그 여자가 사장님 사기당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사람 남해리 본부장이 바로 프루트코리아 딸이에요. 나랑 정원 얘기 있었다는. 예? 그럼 그 여자가 도원이한테 앙심을 품고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은 짐작일 뿐입니다. 정황만 가지고는 도원 씨 이렇게 힘들게 만든 책임 물을 수도 없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 그 여자가 한 잘못을 뭐 밝혀낼 방법이 있긴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밝혀낼 겁니다. 그 유자 산지도 의도적으로 뺏은 건지 확인을 해야죠. 근데 도원이가 원할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남혜리라는 사람 당신 아버지 회사 타운마트 직원이고 결국 타운마트 그거 잘못한 거 당신 아버지 잘못 캐는 거랑 다름없는데 게다가 남혜리라는 여자 당신이랑 정원 얘기 있었던 사이인데 혜리든 아버지든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 괴롭힌 거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도원 씨가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가만히 두고 볼 수만 없어요. 그 유자 산지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거기가 전남 고흥인데 그 전화번호가 거기요. 이직원 씨가 소스 공장 납품한 유자 산지가 어딘지 구미팀에 문의를 했답니다. 뭐예요? 기어이 알아보겠다는 거야? 구매팀에선 정보 안 흘린 거 맞죠? 예. 강 팀장은 그 유자 농장 사장 입단속 잘 시켰대요? 예, 직접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유자 농장 김 사장님 되십니까? 사장님 시바 안 계신데요. 누구시오? 아, 전에 타운마트에 파신 유자 때문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사장님이랑 언제쯤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아, 잘 모르겠는데. 그 물건 얘기엔 마트랑 하시오. 아, 저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계약 과정 때문에. 아, 글쎄, 우리 모른다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셰프님, 여기 프랑스 대사관에서 메일이 왔는데요. 그 우리 쪽에서 보낸 만찬 메뉴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확정해서 진행하라네요. 어, 그래. 재료 구입 내역 정리해도. 예. 아, 참. 남순이 말이에요. 필리핀 안 돌아간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네요. 어. 뭐, 별 관심 없으세요? 어? 아, 남순 씨. 아, 다행이네.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딴 견습장 받을 필요 없겠다. 네. 나 저녁에 저기 지방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내일 주방지 못할 것 같으니까 수셰프한테 부탁 좀 해줘. 예. 아니 근데 만찬 준비나 뭐다 요즘 얼마나 바쁜데 자꾸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일이 좀 있어. 혹시 그 시련의 아픔 때문에 막 잊으려고 자꾸 바람 쐬러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헤어진 거 아니라니까. 이별의 상처가 깊으신가 보네. 아직도 저렇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쩌, 이 사장은 잘 만났고? 예, MOU 체결식 진행하자고 얘기했어요. 날짜는 그쪽에서 잡아서 연락을 준다네요. 뭐 이 사장이야 시방. 똥줄이 바짝 탔은께로 빠른 시일 안에 날 안 잡겠냐? 네, 근데 직원이 말해요. 그 아무래도 이 사장이 그 여자랑 억지로 헤어지게 만든 모양인데 괜찮을까요? 참 아범은 별 걱정 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살아보고도 몰라. 지나간 여자야 시간 지나고 사는데 치이다 보면 그러고 잊혀지게 돼 있어. 아범도 안 그러더냐? 네? 젊어한테 가슴에 있는 불꽃이야 금방 꺼져불겠지만은 결혼해서 자기 자식 키워지고 살림 살아주는 여자한테 정 붙이면 그런 대로 살게 돼야 있어. 그것이 인생이요. 네. 에이, 우리 감자는 설탕을 찍어줄까 소금을 찍어줄까 나? 설탕. 설탕. 자 당첨. 자. 아하하. 할아버지가 주니까 더 맛있다. 이 그라지. 하여튼 일벌 못 먹겠네 참말로. 이 아따 성질 급하기는. 이 자 그럼. 천일년보다 더 짠 짠순이 오말수는 소금 단체! 자! 아, 됐어! 나가 뭔 아그대? 아그 아닌 게 받아서 먹으라고. 아, 입에까지 어떻게 넣어주기까지 혀? 이? 아이고, 참. 에이, 남순이 왔냐? 이제 이것이 이제 들어오자 인사도 안 해버리네. 응? 돌아가 불겄다고. 응? 우덜이랑은 볼장 다 봤다 이것이냐 시방? 에헤이 어? 안 그래도 이 마음 안 좋은 애한테 왜 그래? 나 며칠 동안은 필리핀 안 돌아가네다. 어 정말? 에? 어째 마음을 돌렸다냐? 남순이 아빠 안 죽었습니다. 어? 뭐마? 의대는 죽었다더니? 아 진작에 그냥 죽어버린 인간이 어째 할아버지도로 살아나 버렸대? 직원 형님 아빠가 나한테 거짓말 한 거였습니다. 진짜 나쁘다. 어떻게 아빠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 아 거짓말인 중 어찌 알아보렀어? 거짓부렁한 인간이 그냥 이? 마음 도로 잡아먹고 그냥 이실직고 했을 리는 없고. 이? 친구 엄마가 아빠 살아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친구 엄마 아빠 안다고 했습니다. 친구 엄마라고? 그 아침에 그 전화 왔던 그 걔 말이대? Yes, 혜성 마미. 걔 이름이 혜성이라고? Yes. 어허. 엄청 그레이스하고 카인드하니다. 남순 돌아가지 말라고 말하다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니, 말해줄 때는 은자고 이제 비밀이대. 아빠 사실은 가족 있어서 남순 알려주면 안 된다고 혜성 맘이 몰래 남순 만나라 설득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미 그 시기한 것이 끌쩍지근 한디. 그래서 아빠 마음 변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 아이고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도 이거 살아있다니 얼마나 다행이대. 예? 나
남순이 사장님이랑 식구들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유은병 짐짝 하나 수월하게 지발로 나간다 했더만. 꼭 그 어메가 잘 설득해서 예, 아버지도 만났으면 좋겠네. 총 두 벌인데 그중 한 벌이 이거야. 알지? 스텔라 메카시 작품. 퀄리티 좀 높아졌는데 제법이다. 이거 아무나 협찬 안 해주는 브랜드인데. 방송 나가고 업글 좀 됐지.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알아. 원래 이 디자이너가 뜨면 마들인 너도 같이 레벨업 되는 거라고. 자꾸 미련 주지 마라. 우리 집에선 착실히 회사일 배워서 자리 잡으라고 그러시는데 나 아직 모델 알바 뛰는 거 아시면 우리 엄마 난리 나신다. 니네 엄마도 참. 아무리 아들이 하나라도 그렇지. 이렇게 싹싹없는 날 대체 뭘 믿고 회사에 밀어넣으신다니? 혜리 언니라면 모를까. 얘가 아주 사람을 몰라보네.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제대로 한 성격이거든? 수능도 내가 막판 스퍼트로 50점이나 올린 사람이야. 알아? 자랑이다. 벼락치기 운빨로 대학 간 거. 운이 아니고 노력이라고. 뭐 그래서 미래 프루트코리아 사장님이라도 되시겠다는 거야? 모델 한 번 있어? 왜? 조 PD는 능력 있어 보이고 난 부잣집 철부지 외동 아들로만 보이냐? 여기서 조 PD님 얘기가 왜 나와? 아, 조 PD님한테 남순 얘기했더니 환송 파티 같이 해주자던데 어때? 이제 아주 조 PD한테 시시콜콜 보고까지 하는구나. 맨날 통화나 봐? 맨날이 뭐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 오는데? 조심해라. 그 자식 내가 봤을 땐 딱 바람둥이야. 웃기시네. 아 얼른 남순이한테 전화나 해봐. 언제 시간 되냐고. 혜성이? 남순이 친구구만. 쪼까 있어 보더라고. 혜성이니까? 예. 그럼 통화나 해. 혜성? 남순. What are you doing now? 나 빨래 캐고 있었다. 근데 친구 이 밤에 웬일이냐? 너 필리핀 돌아가기 전에 친구가 송별 파티 해주려 그러지. 아, 송별 파티. equal bye bye party. You know, okay? I know. 그치만 나 지금 한국 안 떠나. 뭔 소리야? 아빠 돌아가셔서 당장 한국 떠날 것 같이 그러더니. 우리 아빠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안 떠나. 아빠 살아있어서 한국 안 뜬다는데? 정말? 잘됐다. 그럼 더더욱 파티 해야겠네. 안 돌아가게 된 기념파리. 맛있는 거 사준다고 얼른 만나자 그래. 제가 너 맛있는 거 사준대. 지금 그리스딸이랑 같이 있어? 나 좀 바꿔줘라. 너 바꾸라는데? 남순 씨, 나 지혜. 그리스딸, 나 그리스딸이랑 지금 파리할 기분 아닙니다. 그리스딸 아빠. 나한테 우리 아빠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너무 화납니다. 뭐? 우리 아빠가? 아빠가 왜?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너무 심하니라. 그럼 처음 거짓말한 게 우리 아빠면 나중에 살아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누군데? 그건 비밀이니라. 어쨌든 미안해. 우리 아빠가 그런 거지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 화내지 마, 응? 내가 맛있는 거 살게. 화는 나지만 그리스딸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니까 내일 나가기는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상하네. 우리 아빠가 남순이한테 왜 그런 거짓말을 했지? 그럼 그 어마무시한 뻥을 친 게 니네 아빠라고? 왜 그러셨대? 그러니까. 아! 안 풀렸네 오해. 아직도 니네 엄마랑 남순이랑 불륜으로 오해하는 게 분명해. 으이그 씨. 야, 아무튼 내일 남순이랑 보자. 나 집에 좀 가봐야겠다. 야, 같이 나가. 내가 바래다 줄게. 어? 야, 근데 안 일하면 왜 이제 와? 친구 만난 거야? 지혜. 아, 직원 형 동생. 걔는 왜 자꾸 만나고 다니는 거야? 이제 방송도 같이 안 한다면서. 아빠 말로는 걔 상태도 안 좋다며. 걔 이제 만나지 마. 이사장 딸이 오죽하려고. 아 누나 결혼할 사람 여동생인데 어떻게 그래. 결혼은 가봐야 아는 거고 아무튼 걔 만나지 마. 아이 뭐. 아 근데 엄마.
남순이 아빠 살아있대. 그리고 더 대박은 남순이 아빠 죽었다고 거짓말한 게 지혜 아빠라는 거 있지? 누가 그래? 누구긴 남순이한테 들은 거지. 근데 혹시 남순이 아빠 살아있다고 엄마가 얘기한 거야? 뭐? 아니 남순이가 엄마 만나고 나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싶어서. 그게 무슨 소리야? 혜리야. 지성인이 노크도 안 하고 벌컥 들어오고 난리야. 내 방 가려다가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온 거야. 엄마 무슨 얘기예요? 남순이라면 직원 오빠 어머니하고 소문 안 좋다던 그 외국인이요? 어 맞아 코피노 친구. 아직도 오빠 어머니 뒷조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뒷조사라니. 아, 남순이 그의 사정이 하도 딱하길래 돕는다는 게 우연이. 별일이네. 엄마가 남 일에 관심을 다 가지시고 평소에 엄마답지 않은데요? 그건 그래. 엄마가 쇼핑이랑 우리 가족일 말고 딴 사람한테 관심 갖고 적극적인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너네 키우느라 딴데 눈을 돌릴 새가 없었던 거고 이제라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관심 좀 가져보려고. 우와 우리 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합류하시나? 그래요? 엄마 괜찮아? 진짜야? 내 아빠가 뻥친 거? 그렇다니까. 내 귀로 남순이한테 직접 들은 말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하다하다 그런 뻥을 치고 다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살아있다잖아. 여보 나 홍삼 차 좀 줘. 아이고 홍삼 좋아하네. 응?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왜 이래? 아 내가 사랑의 세레나데도 불러줬는데 야 네 엄마 왜 이러냐? 아니 왜 남순이한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죽었다고 뻥을 쳐? 어? 누가 그래 뻥이라고? 남순이가 그랬다는데. 아, 아빠 내가 들었어. 아니 그 자식이 지 아빠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고? 몰라요. 어디서 들었다나 봐요. 왜? 칠뻥 안 칠뻥이 따로 있지. 안 그래도 아빠 못 만나서 애간장이 타는 앤데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어? 아 그럼 그 자식이 어? 집안 망신 시키는데 그냥 또? 아 당신이랑 그 자식 어? 그렇고 그런 사이란 소문 때문에 직원이 지혜이 혼사 킬 막힐까 봐 그런 거지 내가. 아빠 정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이없다 진짜. 당신이 그럴수록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오해받는 거 몰라? 사람이 결백하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꾸 불쌍한 남순이 건들지 말아요. 아니 근데 누가 그런 소리를 그 자식한테 한 거래? 아, 진짜 모른다니까요. 근데 비밀이라는 거 보니까 혹시 남순이 아빠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아닐까? 어? 어머 그럼 연예인? 재벌회장? 아우야 밝혀지면 이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서 어? 쉬쉬하는 거 아니니? 말도 안 되나 상상은. 아, 그 자식 얼굴에 어디 재벌 아들이라고 떠 있어. 어머 왜? 좀 까매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남순이 은근히 부티 나는 얼굴이야. 부티 좋아하시네. 아이, 시끄럽고 괜히 또 오해받지 말고 반식 꺼. 아유, 먹긴 사람이 성낸다더니. 자기 남순이 일을 아는 사람은 지 여사밖에 없는데. 지 여사 이 여자를 그냥. 아주 대단한 일 하셨더군요. 나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좀 만나야겠습니다. 이사장? 여보, 왜요? 메시지가 왔길래. 이사장이 당신한테 왜 문자를 보내? 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잘못 보긴. 아니, 박 회사가 전에 배터리가 없다고 자기 남편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길래 제가 저장을 해놨었는데 또 박 회사가 보낸 거예요. 그래? 아니, 무슨 급한 일이라고 이사장 핸드폰으로 그래? 사모님들 모임 연락인가 봐요.
하긴 뭐 다시 MOU 체결까지 한 마당에 다시 박여사랑 관계 회복도 해야지. 당신 오해한 일도 있었고. 여보, 근데 사업이랑 혜리 결혼 문제는 좀 따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야? 박여사 남자에게는 오해였다고는 해도 그 집 부모들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혜리가 이사장이랑 가까이 하고서부터는 좀 변한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혜리가 변하다니. 또 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이사장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이사장이 마트 하기 전에는 험한 일을 했었다잖아요. 아이 참, 안 그래도 직원이가 찾아와서 혜리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요? 혜리가 직원이가 만났다던 여자네 집에 뭔가 그 일부러 해코지를 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왜 그 아버지가 동성시장에서 과일 가게 한다 하지 않았어? 어머, 근데 그걸 직원이가 어떻게 알고 물어요?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아니, 나한테 몇 번이나 그 여자 아버지 가게를 망하게 만들어서 직원이랑 헤어지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죠. 아니, 그럼 직원이 말이 사실이기라도 하다는 거야? 아니, 자세한 얘기는 안 해서 설마 혜리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죠. 아, 참요. 봐요, 여보. 혜리가 이사장 나쁜 수만 배워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혜리가 얼마나 여리고 착한 애인데요. 아무래도 이사장 옆에 둬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 아니, 이사장이랑 MOU 체결 얘기까지 됐는데. 아니, 일을 어쩐다? 아이고. 오빠, 배달할 과일 세트 구성은 어떻게 할까? 박스 크기별로 가격대를 달리해서 제철 과일로 하면 되려나? 그러면 품목 뭐 들어올지 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정해야겠다. 과일 배달 홍보하려면 전단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왕이면 박스도 우리 상호 찍힌 걸로 맞추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그 비용 좀 들겠다. 투자도 해야 이익도 보지. 오빠, 나 얼른 가게 얻을 때 든 1억 직원 씨한테 갚아버리고 싶어. 어? 그래야 마음 불편한 거 없이 깨끗하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지. 근데 이 직원 말이야. 왜? 설마 찾아왔었어? 어떻게 알았냐? 아니, 아까도 배달 갔을 때 찾아왔더라고. 나도 길에서 잠깐 만났어. 너한테는 무슨 얘기하디? 그게 그냥 내일에 상관 말라고만 했어. 오빠한텐 뭐래? 아니, 사장님 소스공장 납품 건 갑자기 유자를 못 받아서 결국 성금 주고 구하느라고 사채 이자 못 냈었잖아. 그게 타운마트 본부장이 일부러 꾸민 짓 같다면서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 그 일은 직원 씨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아니, 나도 말릴까 했는데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타운마트 본부장 그 여자가 꾸민 짓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 전에 소스 광장에서 봤던 그 여자지? 맞아. 그 여자가 이 직원 정원자라는 그 프로토콜의 딸인 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 참, 이 진작에 좀 내막을 알았으면 그 여자를 먼저 의심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오빠까지 왜 그래? 증거도 없잖아. 의심 먼저 하지 마. 아, 증거야 이 직원이 찾아낼 거고. 아무래도 그 여자 뭔 짓을 또 꾸밀지 모르겠다. 그런 무서운 예감이 자꾸 들어서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러다 더 분란만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계십니까? 계세요?
정말 혜리가 다 꿈인 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어떻게 지켜가겠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미안해요 도원씨. 나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고통받게 해서.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꼭 도원씨가 잃어버린 것들 다 찾게 해줄게요. 별이네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빼면 안 돼요. 미안해요 직원씨. 약속 못 지켜서. 악마 아저씨, 나한테 왜 아빠 죽었다고 거짓말했는지 올라잇 잠 안 자고 생각해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참말로 이상한 일이지. 응? 아 그런 사람이 돈은 뭐 준다고 그러고 많이 줬을까? 미안했나? 거짓말한 게? 그런 거짓말쟁이 돈 안 받을 거니다. 돌려줄 거니다. 아 들어 멍청한. 아 뭐 준다고 돈은 도로 돌려줘 아깝게. 내가 왜 그 돈을 받으니까 실수니다. 아 그래야 찜찜한 돈은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아 그러고 혼자 깨끗한 척을 했어갖고 언제 돈 번단 것이냐? 아이 그저 이 돈 거리는 밖에 모르고 이 사람이 이 염치 자존심 따지고 사는 거 이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 이 무말랭이 이것이. 아 내가 왜 몰라? 할아버지 싸우지 말아요. 아 왜들 그러세요 진짜 아침부터. 남순 씨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다니까 아주 희망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만난다고 마음이 바뀌실지도 모르고. 남순은 아빠 만나는 거 딱 한 번이면 되는데. 아, 한 번만 따고 무엇이 달라진다냐? 이?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속은 편해부리지. 에이 참. 아 참 아빠. 오빠랑 과일 배달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빠 도움이 좀 필요해요. 나가? 이 배달은 잘 모르는데. 아, 제철 과일로 어떤 걸 넣어야 하고 가격은 얼마나 해야 하나 싶어서. 그럼 양신네 취급하는 물건만으로는 안 될 것인 게 나가 시장 한 바퀴 쫙 돌아보고 알아봐야겠네. 추운데 응? 너무 고생하지는 말고. 누나 나는 뭐 도울 거 없으니까. 아, 왜 없어요. 남순 씨는 우리 열심히 응원해줘야죠. 결과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어제는 김 사장 못 만나서 오늘 다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 이거 다 먹었으면 얼른 치카풀카 해야지. 유치원 늦겠다. 아빠. 야 남순이 너도 우리랑 같이 나갈 거면 서두르고. 예. 아 누가 쫓아와? 아 왜 저러고 바빠? 아니?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온 마리스 키친의 이직원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어쩐 일로 역을? 여기가 도원상에 유자 납품했던 김 사장님 창고 아닙니까? 사장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아니 사장님 시방 여기 없는데. 그럼 어디 가면 뵐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사장님 어디 계신가 내가 어떻게 안다요.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만 가보시오. 에이, 그럼 저기 혹시 전화 연락이라도. 아니 어떤 게. 저 사장님 저 퇴근하시니 분무기 좀 돌려주고 올게요.
여기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고, 일하고 안 들다 줘도 되는데 그 범잡스럽게 시리. 저도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뭐. 아, 자우당간. 어제부터 참 서울서 차가 여러 도네요. 서울에서 또 손님이 왔었던 모양이죠? 혹시 그 타운마트 무슨 구매부서라나? 아, 김 사장님 찾아온 것 같던데. 네? 타운마트요? 저번 날에도 아주 징하게 하고 갔단께요. 딴디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유자 다짜고짜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졸라 쌌는데 옆에서 보기도 징하게 그냥 끈질게 굴더라고. 그래서 결국 넘기셨나요? 어쩌겠어. 돈을 몇 비로 더 챙겨준다는데. 그 마침 우리 김 사장님도 그때 딱 급전 땡겨 볼 일이 있어갖고 그냥 홀라당 넘겨버렸어 그냥. 아니, 어째 밖에서 따로 보자고 한 건데 뭔 할 야구가 있냐? 어제 이 직원이 찾아와서 한 얘긴데요. 직원이가? 사장님 유자산지 물건 빼돌린 거 아무래도 타운마트 짓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뭐시여? 유자산지? 타운마트 본부장이 일부러 꾸민 짓이라고요. 뭐시여? 아, 이거 타운마트 본부장이라면 그 프로트코리아 딸 말이네? 알고 계셨어요? 그 집 딸인 거? 아, 이... 제 저 소스 공장 납품 갔을 때 본 기억이 있어서. 아, 뒤에 도원이가 야근하더라고. 그 집 딸이라고. 이 직원이랑 결혼을 못하게 되니까 도원이한테 안가품을 하려고 한지 분명해요. 제 생각에는 사장님 건 말고도 도원이가 납품 사고 당한 거, 그 여자가 손해배상금 이거 덮어씌기 하려고 저진 일 같아서요. 어찌게 그 집 딸까지 우리 도원이를 못 살게 구는 거. 사장님 괜찮으세요? 도원이는 말렸나 본데 이 직원이 기어이 알아보겠다고 산지까지 갔나 보더라고요. 지금 유자농장 김 사장을 만난다고. 안 돼요. 그 사람이 못담시 나선다는 것이요? 아니, 그래도 이 직원이 좀 조사를 해서 무슨 증거라도. 안 된다니까. 우덜리네. 직원이가 나설 것이 뭐네. 싸게 전화해봐. 사장님. 싸게 전화 못해요. 아따, 걱정 말란께. 그냥 시간 맞춰서 내일 딱 배달 맞춰줄 텐게. 예. 예. 아, 그래, 그래. 들어가셔. 예. 김 사장님. 아, 여기 자꾸 뭘 불러선다. 네, 유자농장 왔어요. 거긴 자네가 어찌 간 것이요? 아버님. 몇 번을 말했어! 우덜리는 짐을 나서지 말더라고! 아빠,